그래서 어떤 운동을 몇번 정도 해야지 고쳐질 수 있나요? 어떤 운동을 몇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 전신 스트레칭의 에너지로 하셔야 몸이 건강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에너지를 개선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마름모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가 드니 변하는 체형,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저도 50대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디가 아프다, 아프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뭐, 우리 어깨에서도 50견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허리 아프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릎 통증,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오는데, 아, 왜 50살 정도,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통증들이 올까요? 자, 그러면 이런 통증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런 통증을 이겨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하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앞으로 걷죠. 앞으로 걷는데, 우리가 버텨서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각도까지 계시다가, 한50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앞으로 가시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갑자기 통증들이 시작되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위쪽으로는 어깨 통증들이 있어요. 자, 어깨뼈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어깨뼈가 몸에서부터, 척추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특히 이러한 통증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허리도 앞으로 밀려났을 때, 허리가 앞으로 많이 밀려 계시는 분들은 호흡 또한 짧으실 거고, 골반이 엎어져 계시고, 또 이렇게 골반이 엎어지면서 보행을 하시게 되면 앞쪽 허벅지만 쓰기 때문에 뒤쪽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러한 근육들의 힘들이 또 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아픈 통증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정강이를 앞으로 가고 골반 부분이 뒤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몸통이 뒤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렬상, 여러분들이 신체 정렬상, 이 위치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서신 거예요. 라는 정렬의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강이로부터 골반이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 움직이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자, 그동안 자, 이렇게 앞에가 정강이었어요. 여기가 다리예요. 여기에서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다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머리라면 이제 뒤로 가는 힘이 이렇게 길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쓰실 때, 몸을 움직이실 때 전신을 바라보는 에너지로 쓰셔야 돼요. 어디 부분만 국한돼서 그 부분만 근육은 절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왕에 움직이실 때 지면에서부터 머리까지, 머리에서 지면에서까지 여러분들 신장, 여러분들의 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성 요소를 전부 사용해서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머리예요. 근데 중간 부분 제가 좀 다리를 사용할게요. 자, 다리 놓으셨어요. 다리 놓으시고 여러분들 머리가 경추가 뒤로 가셨어요. 자, 귀 같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어깨뼈 뒤로 잡아당기셔서 갈비뼈를 앞뒤로 확장할 수 있게. 그래서 횡격막 부분 12번 흉추까지 뒤로 가셨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의 장요근 연결되어 있는 부위죠. 자, 이 부분이 뒤로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골반과 고관절까지 뒤로 오는, 제 머리부터 고관절까지 뒤로 오려고 하는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힘에 이렇게 있으셔야지 여러분 전신 스트레칭의 에너지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엎어지게 되죠. 밀리는 경우도 있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뒤로 가야 되는 근육이 충분히 뒤로 가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이 앞으로 오시면서 앞으로 잡아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옆으로 벌어진 어깨, 그리고 거북목 때문에 여러분 이쪽 승모 근육에서 근육이 뭉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50 정도 되면 훅 하고 밀려오는 통증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자,
알겠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몇 번 정도 해야지 고쳐질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게 되죠.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들로 저에게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몇 번 하는 게, 어떤 운동을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 전신 스트레칭의 에너지로 하셔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행하실 때 어떻게 걸으실 거예요? 자, 보행하실 때 나중에 따로 이 보행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보행이잖아요. 자, 보행하실 때 어떻게 걸으실 건가요? 이 다리가 앞으로 가고 머리가 뒤로 오면서 오른발로 섰다면 오른쪽 고관절로 잡아당겨서 똑바로 선 걸 확인하시고 왼발이 가셔서 또 고관절 잡아당겨서 똑바로 선 걸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걷는 패턴에서 내가 뒤로 잡아당겨서 중간 부분인 골반에 중립을 만들고 거기서 고관절까지 사용해서 신체 정렬 안에 집어넣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걸으시면 한 발 한 발 걷는 걸 그렇게 빨리 걸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앉아 계실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실 때 자 이렇게 앞으로 밀려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귀부터 뒤로 가셔서 어깨뼈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어깨뼈를 모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횡격막 잘 쓸 수 있게 우리 몸통 앞뒤로 확장하셔서 여기서 우리 이 골반 부분 이 부분에 장골이 가시면서 고관절까지 가셔서 좌골까지 가시는 자 이 위치가 아니고 이 위치 정도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전신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올린 뼈를 세우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이 정강이 이거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 이 경추가 뒤로 오셔야 돼요. 자, 이쪽을 보시면 바른 자세, 바른 정렬에서는 이 경추가 빨간 선보다 뒤에 오지만 우리가 자세가 좀 나빠요 라고 하는 불균형을 이루는 자세들은 이 경추가 빨간 선보다 전부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턱을 드시거나 이마를 내리시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뒤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뒤로 가시면서 귀를 같이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렬상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어깨뼈를 뒤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 50견이 온 경우 이 어깨뼈는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자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 50년 동안 많이 있다면 이 근육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고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근육을 자 여기 척추가 뒤로 가면서 이 부분이 뒤로 가셔야지 50견 그리고 어깨 통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 경추 가시고 그 다음에 어깨뼈 가실 때 자 어깨뼈가 피하면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찌그러지신 분들은 몸속에 들어가셔서 이 갈비뼈를 앞뒤로 확장하셔서 맨 밑에 갈비뼈까지 뒤로 가셔야 여러분들 호흡하기 편한 몸 횡격막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몸으로 바뀌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횡격막 이 부분에 우리 장요근이라고 있어요. 이 장요근은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렇게 다리를 외회전해서 들어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이 골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엉덩이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친구 조금 엎어져 있죠. 이 골반 이 부분. 자, 이 부분 PSIS가 뒤로 오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까지 뒤로 오면 여기에 끼워져 있는 고관절까지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거죠. 이렇게 외회전이 된 것이 옆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뼈를 내가 지금 이 엎어진 뼈를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뼈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뼈를 직접적으로 세우면서 그러면 안쪽으로는 이 안에서 시작하는 장골근이 자 고관절을 외회전, 이걸 작은 뼈돌기를 잡아당겨서 외회전할 수 있게 만들고 골반 중립에 도움을 두고 자 이렇게 겉으로는 이게 중둔근이죠. 장골과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소둔근, 중둔근 쓰시면서 대둔근까지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들이 자 이 골반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정강이가 앞으로 나가면서 허벅지를 사용하시면 자, 이 햄스트링, 내전근, 대퇴사두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지만 골반이 엎어진 상태에서는 이 허벅지 근육들이 고르게 발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50견도 뒤로 오셔야 되고 허리 통증도 뒤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골반이 엎어져서 자, 이 무릎 쪽에 무게중심을 줬던 부분들을 나눠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고관절 우회전을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좌골까지 뒤로 오면서 또 고관절 이럴 때 정강이는 앞으로 가지만 이 좌골이 뒤로 오면서 종아리는 뒤로 잡아당기는 이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밀리는 것 앞에서 잡아당겨서 엎어진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오는 통증들은 뒤로 잡아당겨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지난번 올린 우리 구부리는 영상에서도 이렇게 허벅지가 와서 골반을 데리고 오고 허리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무릎이 받는 이런 과한 무게중심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부터 이 정강이로부터 목부터 뒤로 가서 우리 몸통 뒤로 잡아당기고 골반까지 뒤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생각을 하시면서 에너지를 개선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도 우리 50견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체형 변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